제가 사실 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슨 교요? 아니 그냥 수행법 같은 거좀 도움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작년 원래 1월 14일이 막그 유대교 막 이런 쪽에서는 되게 기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모세가 출애굽했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날에 거 겹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30살 1월 14일이 기란 날이라 해가지고 그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수행하는 법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1년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에도 잡혀 있고 아좀좀 올해는 그게 좀 성과예요. 그래가지고 체계가 잡혀간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올해는 그게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였더라 아예 그냥 혹시 이 교가 좀좀 뭐랄까 좀제 역할을 할수 있나 이런 거다. 사실 신의 관점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되게 신앙을 좀 오래 했거든요. 한 17년 아 오래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되게 열심히 문제였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음엔 불교 갔다가 그다음에 뭐 이제 친구가 그래 맨날 공짜 맹자 이러니까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뭐 신천지 뭐 유명했잖아요. 네 거기 한 1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안 가본 데가 어때요? 안 가본대요. 하나님의 교회 갔고 여호와의 증인은 한번 갔었고 대승 진리도 갔었고 증산도 안 갔어요. 단락도 갔고 지금은? 지금은 제 교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회원이 있어요? 회원이요? 유튜브에 가입한 사람 구독자 몇 명이에요? 11명이요. 예. 그래서 예. 아, 네. 그래서 기독교에 가까운 거죠, 어쨌든. 글쎄, 딱히 동서양이 통합된 마당에 무슨 말을 할까 싶긴 한데, 그냥 여러 분파마다 다그 경전마다 나름대로 사용하게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냥 좀 나름 그 10에 한 68승이 제일 큰 수거든요. 집에 누가 스님 왔어요? 스님이요? 스님은 유여대 아 저기 저그 증조부님이 할머니가 외동딸인데 그 아버지가 저기 민족대표 33인 기독교 대표였어요. 아, 기독교? 예 기독교. 예. 스님은 그래가지고 없었어요? 스님은 제 있을 때는 모르겠고 아버지는 워낙 말이 저에게 말을 아끼시니까 가정사 이런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또뭐 지문할 이런 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또할수 없고. 이 집에 스님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 진짜요? 너무 반갑다. 왜 반가워? 아 본인은 그냥 스님이 아니잖아. 아, 저 근데 불교 좋아해요. 불교를 좋아해요? 예. 근데 교회 그 교리를 그게 뭐 그게 도대체 뭐야? 교주야? 뭐야? 저요? 본인은? 아 현재 교주긴 한데 교주 회원 예 11명? 예예아 그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죠? 지금 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머리 아파.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 돌아가시니까 한 3일 후에 이렇게 자살을 하셨어요. 그냥 술을 이렇게 엄마 뭐 드시던 약을 섞어서 이렇게 잔뜩 마시고는 이거는 이제 쇼크로 같이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 본인 지금 어떻게 지내요? 저는 글쎄 좀 돈에 얽매여 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원래 다 죽어가는 마당에 안면 못 사고 돈돈돈 할수 없어서 그전에 항상 이제 막 세상 구하자 뭐 시간당 뭐 112조원으로 뭐 가난도 없애고 뭐 수명이 좀 이제 돈이 풍족하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좀 무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물 한네살 그때 24살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이었는데 수원에 쉼터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지금 쉼터에서 지내요? 아니 지금은 거기서 정신과를 연계해줘서 그래서 이제 정신과 다닌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냥 오래됐죠? 오래됐을 거예요. 고2 때니까 14년 되긴 했는데 도무지 안간 텀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한 14년 전에 처음으로 가고 그리고 14년 전에 처음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6년째.
그 증조 할아버지라는 분도 네. 그 기독교가 네. 그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죠.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빠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 아끼는데 나중에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이제 외동딸이었고 왜냐면 고모랑 이제 저희랑 친척에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왕래가 없었어요. 집에 몰라요. 이분은 컨셉이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신과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예. 약을 먹어요? 예. 무슨 약을 먹어요? 그게 제가 뭐 그 정신 강좌 이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마취제 비슷한 성분이다. 그 지금 병명은 뭐예요? 본인의 조현병. 병명? 조현병. 예. 동생은 괜찮아요? 동생은 멀쩡해요. 멀쩡하고 그게 제가. 근데 이 동생도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연락이 안 돼요. 연락되는데요. 근데 자기 말로는 그냥 나 떠돌이 생활 중 16일날 같이 가자 하니까 나 떠돌이 생활 중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딱 전화하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뭐냐 뭐 뭐였더라 그 집도 아직 구로에 집도 계속 있고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말씀된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책 쓰는데 한 권 나오긴 했는데 그거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동해 잠깐 이렇게 가 있고 그리고 그때 10월달이었으니까 설날쯤 4개월 후에 보자 하고 딱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뭐 괴로운 상황은 아닌 거라고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그 들은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세요. 예, 맞아. 저 근데 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기공도, 12경락 이런 것도 좀 위치도 알고 있고. 제 그 명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 항상 그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좋아하던 사람이 두 명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러니까 6년, 10년 이렇게 둘 있어요. 6년 전에 한 명. 좋아하던 여자가? 예, 6년 전에 한 명, 10년 전에 한 명 있고, 1년 전, 그러니까 추석쯤에. 그때 한 명은 딱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내가 마음을 둬도 된다라는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얽히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뭐, 뭐랄까, 좀.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전에 점사하는 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사실 좀 그 교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좀 뭐 더 많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도 되게 정확하게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것도 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와서 좀 본인이 궁금한 예. 거는 그 6년 전에 좋아했던 6년 동안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고 예. 10년 동안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고 예. 그랬는데 어떤 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야 될지 결혼을 늦게 해야 될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저 내치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니는 거 저기 아니 저기 저 절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무슨 뭐를 한다며. 맞아요. 그러긴 하죠. 네. 교회에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긴 해요. 예. 근데 교회에서 도움을... 열심히 도움받고 절로 가면 어떻게 해? 아 그래요? 아 저 근데 좀 1년에 한 번씩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도움받고 염주거울 입고 다니고 그러면 배신이잖아. 아,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다음 생일까지는 교회 다닌 걸로 할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에서 그래도 본인을 많이 돕고 예. 정신적으로도 의지를 예. 많이 되게끔 맞아요. 도움을 주시고 맞아요.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런 맞아요. 것 같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도 본인을 다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네. 결혼은 글쎄 결혼은 하고 싶어요. 저요? 사실 그냥 원래는 그냥 저랑 좀 얘기하고 싶어.
글쎄 딱히 잘... 결혼을 하려면 직업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맞아, 그런데 맞아. 본인이 지금 교주로 11명 돼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아, 근데 책도 써는 게 있거든요. 책도 써는 게 있어서 23권짜리 되게 시리즈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독특하긴 해요. 좀 그래서 좀 왠지 이걸 내면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원래 그 처음 좋아하던 애가 있었는데 10년 일단 전에. 결혼을 하려면 직업적으로 네네. 먼저 좀 안정이 돼야 되고 하니까 네네. 근데 나는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라서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라서 재주가 많잖아요. 예, 한 가지 재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아서 교회에서 지금 그 사는 데는 어디예요? 사는 데요? 사는 데는 수원이요. 수원에서 살아요? 예. 수원에서 살고 혼자? 예, 혼자 살아요. 예. 사실 제가 저희 카페 점장님이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계세요. 한 4살 정도 좀 더 있는데 그래서 여자로서 한도 많은 것 같고 좀 다혈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자로서 좀 슬픈 게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누나랑 또 닮았어요. 엄마 어릴 때는 못 봤는데 누나 어릴 때는 봤으니까 누나가 결혼을 매형이랑 하고 나서는 엄마 닮아가서 엄마 어릴 때 어땠을까 그냥 그 누나는 연락을 안 해요? 아니 제주도 살아요. 제주도에? 예. 가족들이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긴 해요. 또 착한데 본인이 맞아요 맞아요 예 착해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파고들어서 네 교회 열심히 되냐 아, 교회요? 저 같은데 오지 말까요? 이번 생에는 가면 뭐해 가면요? 본인이 자꾸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네. 거는 좋은데 네.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어? 아, 오래됐잖아요 지금 교회 되는지도 그죠? 네, 14년 됐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구나 결혼은 예. 본인 직업부터 먼저 찾고 맞아요 그 사실 지금은 재주는 많지만 예. 뭐 이렇다 할 직업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10년 전에 좋아했던 애, 걔가 제가 처음 좋아했던 애거든요. 근데 Q&A 답장이 저도 너무 감사했는데, 10년 전에 좋아했던 애가 제가 처음 좋아했던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걔랑 하려고 책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내년을 기다라고 그때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슬펐어요. 아니요, 슬프진 않고요. 내년에 반드시 내일이라 그 전자책 사업자 등록도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반지 내일 그 유통업체에서 뭐 이렇게 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영재 소리도 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들었어요, 그 중1 때 수업으로 들어가고 수석 입학을 하고 임원도 줄곧 하긴 했는데. 아깝네. 맞아요. 이제 예, 그죠. 예. 또 궁금한 거 결혼이랑. 제가 고2 때 본 환상이 있거든요. 그때는 교회를 맨 처음 가니까 이제 비전을 받아야, 그래야 비전을 받아야 뭐 이렇게 뭐랄까 그 학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이 조금 뭐랄까 사실 그 진이어고 이런 거 좀 묻고 싶었어요. 되게 답답하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이렇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신앙을 한 지는 고2 때문에 딱 3년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좀 이렇게 좀 약한 친구들 좀 많이 압력을 받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그 이제 글쎄 그 어떤 본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좀 여자랑은 좀 관련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러긴 해요. 어릴 때도 좀 그러긴 한데 근데 좀 내용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신천지 다닐 때는 뭐라고 했더라고, 뭐 유리바닥 깔아서 이제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드러나게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 분들도 좀 이렇게 좀 대충 보면 알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뭐 전도하는 컨셉 중에 뭐 무당처럼 이렇게 넘겨짓고 이런 거 뭐 이런 컨셉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래 다니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그 이때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이 그 질문이 질문이요? 응. 질문이 지금 하시다가 말씀하시다가 질문을 뭐가 궁금한지, 결혼 끝났고 그리고 고 이때 봤던 환상에 대해서 환상이,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저 나쁜 사람이면 교과서에 봤겠지만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글쎄 몰라, 여기 지금 법당에 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맞아요,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떤 날 이렇게 해코치 당하는 그런 환상이 계속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막 일진 사람들이 저 친구분이 집을 나갔는데 뭐 어떻게 어딘지 말하면 뭐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걸려 있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싸운 거긴 해요 누구랑. 근데 그쪽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해지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어찌든 이렇게 점사부로 많이 다녔어요? 아니 한 번도 다닌 적은 없어요. 그 한 번 다닌 적은 없고 엄마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요? 예. 이런데 오지 말고. 오면 혹시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아요. 왜요? 교회 다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데 다니면 좋지 않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리고 본인 지금 도와주시는 복지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맞아요. 이런데 다니는 거 모르시죠? 예,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럴 거야? 입 닫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 나도 입 닫아줄 테니까. 예. 얼른 가세요. 네, 가봐요. 응? 알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예, 교회 열심히.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본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 남한테 나쁜 짓 못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환상은 본인이 먹는 약 때문에 그런 환상이 환각 상태가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상상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아 그렇구나.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예. 네.